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의 톨바빠입니다. 뭐 오늘은 좀더 다르게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스위스 국경 근처에 살거든요. 스위스 국경 근처에 살면 이제 장단점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아주 재밌는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살고 있는 곳인데, 저쪽에 보면 이제 살레브라는 산, 이제 프랑스에 있는 산이고요. 저기 올라가면 뭐 등산거리도 많고 할게 많아요. 이제 스위스 지역의 유라, 이제 주가, 저는 프랑스 주가로 할게요. 프랑스, 이제 스위스의 주가고, 저쪽은 이제 프랑스의 주가 지역이고요.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거 보이나? 보이세요? 이렇게 땡기면 보이나? 여기가 스위스 분수대 보이세요? 여기까지 가볍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좀 이따 뵐게요.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먼저 저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스위스예요. 스위스 제네바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집 앞에 뭐가 있냐? 우리 집 앞에 이제 롤렉스 공장이 있어요. 보이세요? 롤렉스 공장? 저도 얘 처음 봤을 때 우와. 아, 집 앞에 롤렉스가 있어. 저도 깜짝 놀랐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사는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공장 중두 번째 공장. 여기에요. 여기만 지나가면 무슨 냄새가 나냐면 연필 냄새 있잖아요. 연필, 흑연, 연필, 나무 막 이런 냄새가 나요. 세계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볼펜, 색연필 중에 하나인 공장, 그게 스위스잖아요. 스위스에서 만들잖아요. 여기가 그 공장이에요. 보이세요? 저는 스위스이고요. 이제 프랑스를 향해 갈게요. 자, 여기는 스위스고요. 근데 여기는 프랑스예요. 빨리빨리. 지금 여기가 프랑스예요. 프랑스.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스위스! 프랑스? 스위스! 지금 다시 스위스로 도착했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